돈을 갖다가요 뒤집어 놓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돈을 막 대충 놓잖아요. 내가 돈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나 너 상관없어랑 똑같아요. 이번에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게 선생님께서 지갑 비방법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제 나름의. 그 선생님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모두 지갑을 자기 이제 본인 지갑을 펼쳐서 이게 맞나 이런 확인을 해봐서 저도 궁금해서 우리 신도님도 잠깐 그러려고 네. 제 지갑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돈을 뺏진 않아요. 자, 제 지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옛날 만 원. 만 원인데 돈을 왜 뒤집어놔요? 귀하게 모셔야지. 돈을 이게 다 구겨지고 돈을 갖다가요 뒤집어 놓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돈을 막 대충 놓잖아요. 내가 돈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와도 나 너 상관없어랑 똑같아요. 그리고 돈 있는데 이게 뭘까? 영수증. 범칙금. 영수증이 아 범칙금 이거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왜 놨둬요? 차선 이탈해가지고 이거 아, 진짜, 낸 거죠? 네. 낸 거면 찢어버려야 돼요. 무조건 찢어서 버리세요. 네. 자 이거 좀 이따 버려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 또 영수증. 아니 돈 놓고 앞에도 돈인데 자 영수증 여기 또 있고 그다음에 자. 10만원짜리 구겨진 채 맨 앞에 대충 1,000원짜리 막 뒤집어져 있어 10,000원짜리 다 뒤로 돼 있고 또 1,000원짜리가 있어 이렇게 되면 지금 돈을 버시긴 하실 텐데 많이 안 모이죠? 다 세죠 그렇죠? 내가 쓰든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든 아까 범칙금처럼 들어와도 돈을 귀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저한테 연금이. 아 나는 돈을 벌고 싶다. 네. 아니면 이제 벌어져도 모으고 싶다 그러면 귀하게 다루세요. 이게 돈이 꼭 뭐 이렇게 돈으로 평가 이런 게 아니고 순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깔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웬만하면 저는 새 돈을 뒤쪽으로 같은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라도 깨끗한 돈을 뒤쪽으로 하고. 앞에 있는 이 헝거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다음 뭘 위주로 쓰세요? 이 카드는 뭐예요? 이 책. 그게 이제 제가 진짜 쓰는 카드.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까? 자, 이 카드는 뭐예요? 제가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돈을 모으는 체크카드요. 모으는 체크카드? 네. 그리고 이거는? 그거는 회사 카드요. 회사 이제 경비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카드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일 많이 쓰세요? 그렇죠. 신용카드. 그거랑 회색 카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그 두 개. 이거?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한 칸씩? 아니면 두 개를 넣던지? 네. 넣더라도 이 법인 카드는 네. 왜 뒤집어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넣은 거죠? 네. 맨 앞에 쪽에 넣어야 돼요? 아니. 상관은 없어요. 네. 관계는 없는데 이것도 네. 어차피 이걸로다가 경비 지불하시고 쓰시죠. 네. 이게 모으는 카드라면서요. 모으면서도 뭐 평상시에 자주 이용하는 카드 쓰는 거. 네. 저 워낙 거기다 안 넣어가지고 잘 안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들어가요. 네. 그래서 모으면서도 평상시 쓰는데 만약에 나는 거의 이걸로 써 그러면 어쨌든 순서를 이렇게 해서 좀 예쁘게 네. 해주시고. 그건 이제 신분증. 자 신분증 두 개. 이건 뭐예요? 운전면허증. 근데 왜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나름 이제 안 보이게 한다고 뒤집어. 아... 신분증 거의 이걸로 많이 쓰시죠? 네. 그러면 차라리 보이게 다녀도 네.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보여요. 오히려 이게 더 안 보여요. 깔끔하게. 그쵸. 이걸 잘 안 쓰시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잖아요. 이거 꺼낼 일 없으면 앞에 걸 꺼내니까. 자주 꺼내는 걸 앞에. 자주 쓰고 어쨌든 이렇게 하든지 이거 성선은 사실 두 개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네. 자주 쓰는 거를 바로 뽑을 수 있게 하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나갈 돈. 근데 모으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죠.